반갑습니다. 그 전에 사실 여기서 양명학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토대로 해서 제가 그 양명학 그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천 그 문화재단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그걸 토대로 썼다고 하는 것도 제가 서문에 얘기를 했어요. 이사님 책 가지고 계시죠? 제가,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처음 출판하자마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고려대학교에서 철학과 그리고 대학원에서 중국 동양철학 그래서 맹자의 천에 대한 고찰 해가지고 하늘에 대한 것을 썼고 그 다음에 대만에 건너가가지고 중국문화대학이라는 데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맹자 심학에 대해서 썼습니다. 마음의 학문 심학에 대해서 썼는데 사실 그때부터 양명학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양명학의 영원이 되는 학문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근원적인 학문이 바로 맹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맹자의 심학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그 중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중국 철학사 이쪽에 그 책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명학만 계속 했으면 지금 굉장히 대가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선배 시대에 사실 중국 철학의 기본적인 흐름을 갖다가 써놓은 책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게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한 10년 지나니까 그것이 너무 좀 분량이 작아가지고 네 번짜리 중국 철학사 노사광에 쓴 중국 철학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그 다음에 그 양쪽 책이 좀 부족한 견해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쓴 최일구의 중철학사 그래서 세 권을 그러니까 세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거는 네 권짜리고 그 다음에 두 권짜리고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전공을 하는 양명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요즘은 뭐냐면 양명학과 양명학이 전개된 양명후학, 양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지금 논문을 쓰고 그걸 갖다가 책을 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양명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강의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조선 왕조가 시작된부터 주자학을 가지고 정통으로 삼고 조선 말기까지 사상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양명학이 들어올 때 이단으로 배척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가 들어올 때 상당히 사학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운물이 들어올 때 바로 이 척사 그러니까 위정척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주자의 정통을 지키고 사특한 것을 물리친다 하는 말 이런 걸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양명학적인 그런 정신과 서구적인 걸 갖다가 결합을 해서 일본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대화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주자학 그것만 고수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그 지성계가 오늘날도 보면 한 200년 조선 양명학이 양명학이 일본인지 한 200년 그 시간에 명대 사상이 공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대 사상이 아주
이 주장 말고 다양한 학문이 그때 일어나는데 이런 그 다양성에 대한 그런 감각이 부족하고 오직 한 걸 외골수로만 이렇게 전개를 사상을 전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방식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경직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어떻게 보면 현대에 다시 새롭게 다양한 그런 사고 방식을 유학 자체 내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같다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번 한 10주간의 강의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하니까 이 어떤 분들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양명학은 뭐냐면 왕양명 이름은 왕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호가 양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를 따서 양명의 학문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왕수인이 태어난 때가 뭐냐면 1472년서부터 1529년까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임진왜란 바로 생기기 전에 고무렵 임진왜란 그 전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게 명대에 그래서 그 왕양명의 철학 사상과 그를 이은 그 제자들, 그다음에 또 그 제자의 제자들, 그리고 현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학문을 모두 일컬어서 양명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려면 좌표, 이게 우리가 보면 그 좌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그 가든지 간에 이렇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 안내판이 있는데 그 안내판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보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명학을 위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좌표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의 철학의 역사를 개괄적으로만 또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양명학도 일종의 주자학과 마찬가지로 신유학이라고 그러고 신유학은 그 다음에 또 유학을 새롭게 했다고 하면서 유학의 원조가 뭐냐 하는 것도 또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써가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철학의 역사에서 선진 시대가 있습니다. 선진은 진나라 진시황 이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는 제자 백가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전한후한이 있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서 위진 삼국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일한 수당 있고 그 다음에 오호가 있고 당나라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송, 원, 명, 청 이렇게 그 중국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마다 학문이 이 오경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의 경학이 그러니까 이 학문이 이렇게 경학이 됐고 여기서는 제자 백가라고 해서 이
자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위진 남조 시대에는 이게 유교적인 그런 것을 경전화했기 때문에 이때는 도가적인 것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른바 신도가의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위진 현학이라고 부릅니다. 현학. 그 다음에 수당 시대는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불학적인 그런 불교가 굉장히 중국에서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대는 이 신유가인데 이 신유가가 특히 주자학이 성행했고 이 주자학이 이 성행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리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원대는 이 주자학이 관학으로, 이건 과거 시험이 이때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비로소 이때 양명학이라고 그런 것이 생깁니다. 양명학.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거학 혹은 또 이렇게 그 자학서부터 경학, 그 다음에 현학, 불학, 그 다음에 주자학, 성리학, 리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또 리학, 양명학을 심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심학, 그 다음에 고고학, 이 기를 중심으로 하는 기학, 이렇게 이 중국의 역사가 쭉 오래 있는데 그 시대마다 새로운 학문이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그 시대의 정신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대에 일어난 상당히 그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따지면 조선 전기가 뭐냐면 이 중기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중기에 해당하고 이거 전기서부터 쭉 말기까지 주자학이 일어났고 이 중기시대에 양명학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주자학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2단으로 배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조선 말기에는 말할 것 없이 모든 외국 서양의 문물까지 전부 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국, 중화민국이든 민국 시대, 청나라 다음에 민족 시대에는 서양의 철학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철학적인 그런 것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자체보다도 어떤 서양 철학적인 것이 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더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저는 대만 가면 다 이 중국권 줄 알고 대만에 제가 유학을 할 때 다 이 중국어를 다 배울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만도 철학권은 서양 철학을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오늘날 말하면 대세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네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 서양 철학과 양명학 혹은 주자학을 결합을 시켜서 나온 것이 현대 신유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자산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서양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양쪽을 결합을 시키는 뭐냐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양명학이 전혀 없었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곡 정제도라고 한 인물이 양명학을 하곡 정제
구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그 조선조 주자하고 함께 해서 자기의 독특한 흉물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곡학이라고 그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적인 요소, 이것도 있지만 조선적인 주자학적인 요소도 있고 뭐냐면 어떤 그 종합을 한 그런 점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에서 양명학하려면 이쪽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도가 결국은 이 자학에서 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유묵도법 뭐냐면 이런 유도묵법 이런 그 네 뿐만 아니라 제자 백가라니까 상당히 많은 음향과 뭐 이런 이런 그 것도 있고 농가 작가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쿨입니다. 이 스쿨을 이룬 것이 유가 도가 묵가 법가인데 유가 중에서 공자 맹자, 순자, 도가 중에서 모자, 장자, 묵가 중에서는 묵자, 법가 중에서 한비자 이러한 그 제자 백가들이 일어났던 시대가 진나라가 통일하고 이전에 이 진나라가 통일 전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사상의 통일을 해서 모든 제자백가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법가적인 정신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가경전이 도가경전도 없고 유가경전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 한나라 시대에 유가경전을 오경 중심으로 새롭게 복원을 시켜서 오늘날 말하면 시경 오경은 시, 서, 역, 예, 춘추 이것을 오경이라고 합니다.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 이 오경 중심으로 해서 경합이 성립됐고 이렇게 하면서 유가는 이 한나라 시대에 독존했습니다. 독존하고 제자백가는 다 쳐버려놓고 그런 시기를 넘어서 그 위진남북조 시대는 상당히 이 통일 시대의 한나라입니다. 통일 하나로 통일. 근데 위진남북조는 분열의 시대에서 뭐냐면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도가 모자 장자 쪽에 주석이 생겼고 모자 장자를 주석한 학문을 우리는 현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현학. 그래서 이러한 현학이 그다음에 이 물을 중심으로 한 유가에는 물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인류 현실적인 유만을 얘기했고 현실적인 것만 얘기했지 이 초월적인 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학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을 전개했고 그다음에 불교가 들어오자 불교의 공사상을 도가의 무로 해석을 하는 뭐냐면 그런 학파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하고 공하고 상당히 다른데 이 공을 어떻게 보니까 무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 무로 그 해석을 한 이 중국 학자들이 그다음에 육가칠정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불교에서도 뭐냐면 이러한 학파를 뭐라면 격이 불교라고 부릅니다. 불교 중에서
격의 분류. 분류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 도가 무의 틀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했다 해서 이 격, 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격자창에서 틀, 일자성의 틀,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서 외국 문화를 이해한 것, 그것을 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맨 처음에는 격의 불교부터 시작됩니다. 격의 불교는 중국에 원래 있는 도가 위진현학의 무사상을 가지고 불교의 공사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교가 번역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구마라섭을 통해서 번역이 되고 이미 구마라섭의 제자 중에서 승조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무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 자체를 공으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 여러 가지 논문을 썼는데 이때부터 이 중국의 불교는 본의 불교가 되는 겁니다. 본래 의미의 불교, 격의 불교가 아니라 본래 의미의 불교가 생행했고 불교가 상당한 오랫동안 당나라 시대부터 그 송나라까지에는 상당히 한 300년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원래 있던 그 유가사상이 도가사상으로 대체됐다가 효력으로 대체되다가 다시 불교로 대체되면서 외래사상에 의해서 지배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몇백 년간 지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서양의 학문의 지배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불교가 굉장히 우세한 그러한 종교였고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교에서는 현세적인 것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이 내세적인 것, 그 초월적인 것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도가보다도 한층 더 나은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지식인들이 똑똑한 지식인들이 전부 다 스님이 되거나 이 절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국의 사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게 수나라, 당나라, 당나라 시대는 어떻게 본다면 중국 고유의 유교나 도교보다는 이 불교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나라 시조가 이세미 이시기 때문에 노자도 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교를 도가를 도교를 만들어서 승상을 국가에서 승상을 시켰지만 그러나 주류는 역시 불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성행하는 불교를 이 송나라 시대에 유학을 새로 만든 것을 우리는 신유학이라고 부릅니다. 신유학. 신유학 중에서 주자학이 있고 양유학 이 두 학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유학 중에서. 새로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한나시대에 아주 경학이 된 뭐냐면 이런 경학을 중심으로 하되 새로운 경학을 갖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주자가 이건 오경 중심이 아니라 사서 중심의 새로운 경학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서로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논어 그러니까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그러니까 이 사서는 대학, 중용, 그다음에 논어, 맹자 이렇게 네 책을 우리는 사서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대학 중용은 원래 오경 속에서 오경의 예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예기의 33편 중에서 두 편이었는데 이것을 따로 띄어내서 대학과 중용을 따로 띄어내서 이것을 주석을 했습니다. 이 주석을 한 것이 주자입니다.
이 주자. 이 주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서라고 하는 그 새로운 경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중용 뭐뭐 맹자 이렇게 이것을 주자가 이 사서를 모아가지고 이 앞에 있는 그 줄을 전부 다 모아서 집줄을 했습니다. 사서에 대한 그 이전에 줄을 전부 다 모아서 집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송은 북송과 남송이 있습니다. 이 북송 시대에 오자 해서 다섯 슬랭이 있고 남송 시대에 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송 남송. 그래서 북송과 남송 이때 오자라고 하면 주돈이 장행거 이정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소강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석을 해놓은 것을 주자가 모두 집합을 해서 사서 집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한문을 배우려면 사서 집주를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서 집주에서 특히 대학을 가지고 상당히 주자가 고심을 했고 죽기 이틀 전까지 대학을 수정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 대학성에는 주자의 사상이 핵심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문을 배우자마자 사서 대학을 보는데 대학을 배우자마자 우리는 벌써 주자 학자로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주자가 해석해 놓은 사서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의 입장에서 사서를 해석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대만에서 사서 사전 개인적으로 내가 간접하고 해서 쓴 것이다 하는 그 양명의 제자가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서 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을 배울 때 양명학적으로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한문을 접할 때 어렸을 때 우리가 먹은 음식이 항상 기억이 나듯이 처음 배웠을 때 그런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주저하면서 양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한문을 배우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자학적인 그런 사고를 의전 중에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자학이 나쁜 것은 아닌데 상당히 훌륭한 학문인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양명학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오경은 구약적인 것에 해당되는 구약에 해당한다면 사서는 이 신약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얘기하면 왜냐하면 오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이 공자가 아닙니다. 오경의 중심 인물은 오히려 이 그 이전에 이 그 있었던 아주 그 대대로 있었던 그런 인물이고 이 그 주공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다녔는데 이게 중국 문화를 그 만들었다는 인물의 주공이 크던 역할을 하는데 이 사서에서는 이 논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논어 맹자였을 때 이 논어가 공자의 그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논한 것 이 얘기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어가 사서에 하나의 사서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바로 공자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대학 중용을 주자는 어떻게 되냐면 대학은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지었고 그 다음에 중용은 증자의 영향받은 자사가 지었고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 이후에 100년 뒤에 사람이니까
당연히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사, 증자, 맹자 이렇게 가지고 그 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공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합, 그러니까 공자를 우리가 읽다 봤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경 속에는 공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자의 탄생 이전에 그러한 학문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맹 했을 때 공맹의 철학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공맹의 철학을 중시한 것은 바로 이 사서 때문이고 이 주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자는 이 사서를 만들면서 신유학을 갖다가 만드는 유학 중에서도 과거에 제자 백과 중에서 하나인 유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 백과의 유학에서 공자 맹자 순자인데 사실은 이 송대 주자하면서 순자는 성악설을 해서 제외시켜버리고 공자 맹자만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순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 선진 제자에서 유학을 집대성한 인물이 순자인데 이 단지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고 해서 순자는 이 제외시키고 공자 맹자만을 높이 받던 것이 그 송대 주자이었습니다. 이 아까 사서에서 그러니까 왜 하필 순자 책은 안 했느냐 했을 때 너는 맹자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공맹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나라 학자들은 공자 맹자는 알아도 순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들어와가지고 중국철학사를 배우면서 이상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동양철학을 이렇게 전공하면 사서오경을 이렇게 배우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중철학사를 강의하시는데 공자 한 다음에 맹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순자를 하는 겁니다. 이 순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중철학사를 제대로 배운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철학사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 경학적인 입장에서 무슨 그 분경학이나 신경학이나 경학적인 입장에서 경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이상 선생님한테 철학을 처음 배운 겁니다. 중철학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 학교는 경학적인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저희는 그 처음서부터 철학적으로 이 흐름을 갖다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순자까지는 강했지만 그 뒤에 그 한당 이후에 불교라든가 그 노장도 이렇게 신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자는 했지만 양명학이라든가 이쪽을 전혀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기에 그 뭔가 그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어로 된 중국 철학사 풍우라에서 적사를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명료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한국말로 옮긴 게 사실 중국 철학사,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제가 대만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맹자 심학에 대한 연구인데 학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책이 벌써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위를 뭐 했느냐 관심이 없고 아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를 번역한 분이냐고 그만큼 그 말하자면 그 차이에 아주 우리나라 동양 철학계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시야에 있는 걸 갖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혀졌다고 하면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양명학을 하기에 양명학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양명학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가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자가 결국은 이 사서를 만들면서 사서 중심으로 하면서
왜냐면 노장과 노자 장자와 불교를 배척을 했지만 사실 이 좋은 점을 흡수하면서 이 흡수를 해서 자기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신유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건설을 했던 것인데 이 노장을 배척을 했는데 양명학은 사실은 그거를 노장을 배척을 하지 않고 노장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 수용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교가 인륜을 강조하는데 인륜 속에서 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륜은 뭔지 다 아시죠? 오륜 부자유친, 그 다음에 또 군신유의, 그 다음에 부부유별, 그 다음에 장유서, 그 다음에 부무유신. 이것을 다섯 가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 다섯 가지 인간관계만 있으면 사회가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륜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과 유교의 차이점은 유교는 관계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륜이 관계를 중심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관계, 군신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그다음에 또 장유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 관계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이 오륜입니다. 그런데 이 오륜은 상당히 수평적인 그러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부자유친했을 때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의 그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또 어떻게 돼요? 자녀의 그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개 다 자녀들이 또 대신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유친했을 때 그 친 속에는 효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자라고 하는 것이 자가 더 중요합니다. 자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한테 베푸는 사랑을 자라고 하고 자녀가 부모한테 드리는 사랑을 효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와 효가 같이 내표하는 게 부자의 친의 의미입니다. 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했을 때 우리가 수직적이 아니라 사실 서로 보살펴주는 관계라고 하면서 수평적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또 부부 관계도 그렇고 군신 관계도 그렇지만 이 수직적인 관계로 변한 것이 사실 이 수직 관계로 변한 것이 상가입니다. 이 오륜이 이렇게 있고 오륜이 맹자가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맹자의 그 오륜이라면 말은 안 나지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맹자 뒤에 300년 뒤에 중국이 진나라가 통일하면서 통일의 이념을 유교로 가지면서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법가의 이념을 뒤에다가 만든 것이 상가입니다. 그래서 법가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군과 부와 이 부의 역할이 이게 상이고 신과 자와 부의 역할이 상하 이게 주라고 한다면 종적인 역할을 하여튼 상하 주종적인 그 질서로 변하는 것이 한나라 시대의 상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하면 상강오륜 이런 얘기 떠오르죠. 그게 다 압니다. 상강오륜. 유교는 상강오륜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상강은 한나라 시대의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그런 학문이 3관이고, 그 다음에 오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3강은 상하 관계를 상하 주정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모든 관계를.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상하 관계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실 이 부부도 평등적인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하 주정적으로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굉장히 그 싫어하고. 사실 그 제사를 추석 때 또 이렇게 가서 제사도 지내고 뭐 했을 때 제사를 지내는 그 싫어하는 이유가 여자들은 뒤에서 이 일을 정말 뼈빠지게 하고 뭐 옛날에 노크도 닦고 다 준비를 음식 준비도 하고 막상 부모한테 절을 하는 것은 남자들만 합니다. 사위까지는 하는데 딸은 뒤에서 먹고 서 있어야 돼. 자기 부모한테도 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남성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못 만나면 칠거지야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딸만 둘인데 그 애들이 어디서 돼? 야 하나만 더 낳아. 하나는 그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들을 낳기를 그렇게 부모님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너는 도양철학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안 하냐 그래서 저는 도양철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도양철학은 기존의 도양철학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적인 도양철학이 아니라 양명학적인 도양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하 주경적인 관계 속에서 뭐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어떻게 보면 약한 그 여자이기 때문에 이 상하를 이렇게 만든 것이 한나라 시대의 것인데 그대로 유지됐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상강 오류는 주자학은 그대로 계승해서 뭐냐면 전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양명학은 이 상강을 얘기하지 않고 이 사선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자학과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하 주정적이 아니라 상당히 수평적인 평등적인 그러한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양명학의 현대적인 의미를 갖다가 얘기하다가 할 때 그게 뭐냐면 서구의 그 문물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것을 수평적인 그런 그 질서를 받아들이는데 양명학이 훨씬 더 편리하다.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자학이 이 도가 불가를 비판하고 이쪽은 무고 이쪽은 공이고 근데 이것을 극복한 것이 뭐냐면 이 신유학에서 니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뭐냐면 부각시켜 가지고 이 여기에 없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유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나 다 신유학인데 이게 이 주자학적인 그러한 면이 부족한 점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 보충한다기 보다는 새롭게 개혁을 하는 것이 양명학이다. 이게 다 신유학인데 이 주자학적인 그러한 그 면이 사서 중에서도 사서에 대한 해석이 주자학하고 양명하고 다르다 하는 거라면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서 오경 이렇게 했을 때 사서를 중심으로 하되 양명학도 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을 전개하지만 이 대학에서부터 주자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학문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제가 그 사상 배경을 이렇게 얘기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장과 그 불교에서 뭐냐면 장점이 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서 불교는 이 심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 할 때 그런 그 심경이 다 불교적인 그런 요소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적인 심과 유교적인 그 맹자의 심, 제가 그 학위논문을 심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이 심이 그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양명 내지 그 유교적인 맹자의 심은 뭐냐면 인의의 심입니다. 인의 이 도덕적인 그 요소가 들어 있는 심이고 이 불교적인 심은 그러한 것을 뭐냐면 초월했다 할까 하여튼 그것이 빠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을 인의의 심을 아주 잘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이 양명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심은 양명학 이전에 불교의 심도 있었지만 양명학이 그 불교의 심보다 이 유가적인 도덕적인 인의라고 하는 말은 인 도덕적인 그것과 덧붙여서 하나의 그 체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양명학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이렇게 전체적인 걸 갖다 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전체 흐름을 갖다가 제가 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한번 중차하게 전체 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지금 저 선생님이 청대 고증학이라고. 예, 청대 고증. 네. 지금 사실 그 제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그 청대가 가까웠지 않습니까? 네,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증학을 이제 그 우리 북학파들이 네. 굉장히 이제 국제에 와서 논문을 받아들이고 이제 애를 썼는데 네. 그게 이제 전부 그 유정 척사 뭐 그런 데에서 그것도 안 받아들여진 증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저도 사실 그런데 이 고증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문헌 고증입니다. 문헌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로소피가 아니라 필로로지입니다. 필로로지, 필로소피가 아니라 필로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상하고 관계가 없이 그 글자가 원래는 이러한 글자인데 다른 글자로 변했다. 그게 바로 그 글자로 되찾아져야 된다. 하는 그 고증을 통해서 이 원래 그 모습대로 되찾아 주려고 하는 것이 고증학의 하나의 그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박지원이나 박재가 이런 사람들 예. 이제 상당히 청년에 갔다 와서 뭐좀 크게 감동을 받고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예. 그 청년화가 이제 고증학이라고 하는 건 또 말씀 따로 그런 것인데 또 그렇게 이제 그거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때 뭐에 그 주자학적인 잔재도 남아 있었고 양명학적인 잔재도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는 말에는 그런 철학도 있었고 이게 이 고증학이라고 하는 게 청나라 때 중국 청나라가 이민족이죠, 만주족이죠. 그러니까 한족의 사상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인들을 갖다가 휘어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명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 때 사고전서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고전서라는 것은 엄청난 중국의 문헌이 남았는데 그거를 그 할 수 있는 그 선비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전부 다 베끼게 만들었습니다. 책을 베끼게 만들어가지고 사고전 경사자직 이 아까 그 한대의 경이라고 했잖아요. 오경 사 경사 자지. 근데 이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오경을 갖다 해도 사라고 하는 중국 역사 25상과 이 중국 역사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백과, 그 다음 집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 그 문집들, 후대 쓴 그 문집들을 점검하는 것이 경사자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부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 문장을 쓰고, 논문을 쓰고, 잘 간단한 그런 걸 갖다 내겠네. 그 문집, 그 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주장 철학이 뚜렷한 그 상황을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백과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자라고 그랬으니까 주자. 그 다음에 왕향령을 왕자라고 그렇게 또 요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왕자.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학문이 어떤 철학적인 어떤 주제가 있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을 우리는 자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라고 붙은 학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송시열의 그 제자들이, 송시열을 높여서 송자, 그래서 송자대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계도 이퇴계 선생이지 이자라고 안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자수어 뭐 이런 것도 확인했지만, 그러니까 감히 이 자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스승, 또는 자기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 이런 사람들을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개 문집을 많이 낸 사람들, 오늘날도 시집도 내고 뭐 하는 사람들 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고, 경이라고 하는 아까 말한 중국의 오경, 사서, 오경 뭐 이런 중심으로, 사서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이든 그 뭐 옛날 경이든 간에 십상경이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이 나중에 이 경이 13가지로 그 분화돼서 십상경까지 오경이 십상경까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망라해서 쓴 것이 경사자집 이렇게. 근데 이러한 그 경사자집의 순서대로 중국의 문헌을 전부 다 망라한 것이 사고전서입니다. 이 네 가지 것을 먼저 창고처럼, 이 창고보다 더하죠. 사고전서. 이 청나라 때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인들이 어떤 사상적인 걸 갖다가 그 뭐냐면, 가지고 있으면 그 사상에서 정부에 대한 그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한 그 비판의식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맨데스코는 아니라 고증학을 통해서 문헌고증은 해도 된다. 문헌고증은 사상학은 관계없거든요. 필로로기니까. 그래서 고증학이 그 발달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그렇지만 그 청대에도 왕부지라든가 그다음에 황정이라든가 대동원이라고 하는 거네, 이런 사람들이 기를 중심으로 한 철학을 펼쳤던 기철학 내지 기학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주류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 철학상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명학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양명학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문헌학은 있었지만 철학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철학에서 양명학은 거의 최고에 해당하는 그런 학문이다. 그러니까 앞에 것을 모두 다 종합을 해서 만든 하나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맨날 이게 그 지도를 그리면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 그 네. 지금 그 양명학이 있고 고증학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청대 말기에 네. 그 공양학이 있거든요. 공양학. 예, 공양학. 예. 강유의 공양학. 예, 공양학. 그 공양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이고? 예, 공양학의 그 양명학하고 차이점은 그 무엇입니까? 예. 아주 너무 그냥 전문적인 질문을 하시네요. 이 그 제가 이 경학 중에서 여기서 얘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경에서 시, 서, 예, 춘추,
나 그 아 시서역 여기 진추인데 요 진추에서 삼전이 있습니다. 삼전인데 공양전, 공양전, 좌전, 좌전 이렇게 해가지고 삼전이 있습니다. 공양전, 공양전, 좌전 이렇게 삼전이 있는데 이 공양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국 말에 공양의 삼세 뭐냐면 요새 그 뭐 이런 그 주장이 있는데 이 서양 학문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중국도 상당히 선진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공양전을 근거로 해서 전개한 것이 말하자면 이 강유회가 그 당시에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강유회는 양명학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유회의 지휘자인 양계천은 양명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양학 이 삼류에서 이 경학 중에서 공양학이 특히 뒤에 중국 말기에 그러니까 그 청나라 말기에 일어났던 그런 학문입니다. 그 네. 예,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양학은 그 주자학의 그 명문과 네. 주자학의 명문과 양명학의 그 실제 네. 이것을 조화시킨 학문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극복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 거냐 그런 학문이 네. 공양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양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거냐 네. 이런 저에서 그 내세울 것이 뭐였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세울 주자학도 안 되고 양명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강유 같은 사람들은 다음에 또 아주 그냥 깊은 질문 예? 교수님이 저 한국 현상학회의 고문에도 하실까 되어 있는데 예, 현상학회라는 것은 뭐죠? 현상학회 예, 현상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은 제가 그 신, 마음의 학문이 아닙니까? 근데 현상은 의식에 대한 학문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마음에서 나온다 할 때 의식에 대한 그런 학문인데 현상은 뭐냐면 의식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의식이 들어온 것만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의식은 무엇에 관한 의식이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 벌써 알았을 때는 우리가 의식이 와서 터치해서 안 것입니다. 그게 무엇에 관한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물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모든 마음에 대한 의식이 모두 다 무엇에 관한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 밖에 어떤 독립적으로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로를 쳐놓고 판단 중지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의식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하는 것이 현상학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양명학의 심외무물 마음 밖에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그러한 것과 상당히 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현상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려고 연구를 하려고 했던 여기저기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에 하도 많이 이 학회에 참석하니까 아 오늘 현상학회 그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이 이 뭔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데 오늘도 나타날까 자기들끼리 점을 쳤답니다. 그게 나타나니까 안 나타났다고 얘기한 사람이 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현상학회는 참석하고 오늘날도 현상학회 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이 사람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한문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문하고 현상하고 결합을 시키면 새로운 학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요즘은 줌으로 하긴 하지만 어제도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한문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 현상을 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남인 선생 같은 분은 상당한 현상학이 아주 대단한데 그 사람들은 한문을 갖다 익혀요. 왜냐면 이 동양을 들어오려면 한문을 모르고선 안 되거든요. 그 번역된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후세의 그 현상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후세하고 직접 영향은 없어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상학에 대한 그 공부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후세.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으세요? 그 전체적인 그 그림이 들어옵니까? 너무 복잡하게 해서. 그러니까 자학, 경학, 현학, 불학, 리학, 심학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심학은 그 앞에 모든 것을 갖다가 종합을 해놓은 학문이다. 그 양명학에 의해서는 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학문이다. 그래서 양명학 속에는 도가적인 요소도 있고 불교적인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예, 그 유학의 경전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경전 유학의 그 원시 유학의 공맹의 정신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예.